안녕하세요. 저는 영신여자고등학교 교감 이기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 3학년 음악중점학급 향상음악회에 참석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음악회를 위해서 영신여고 교장 선생님이신 김선우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인사 말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신학원 상임이사님이시고 현재 기도금대 학장님이신 석성환 박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선호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열렬한 박수로 이렇게 맞아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학년도 우리 영신여자고등학교 음악중점학급 3학년 향상음악회를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개최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물심양면으로 지난 한 2년,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3개월, 2년 3개월간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또한 항상 학교를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주중 주말 가리지 않고 열심히 애써주시는 우리 예술부 김유경 부장님과 또 손수경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연주 전공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영신여고에 입학하고 지난 2년 3개월간 매주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그리고 고독한 그 조그만 연습실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연주의 내공을 쌓아온 우리 학생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실력 향상과 또한 대학 진학에 대한 열망과 포부로 힘든 시간을 잘 버티고 일지월창한 그 실력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될 우리 3학년 음중반 학생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다 보면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또 대학 진학에서 그 다음에 인생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향상음악회를 축하하고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내보이는 그런 연주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 2학년 학생도 여기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내년에 이와 같은 멋진 음악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첫 연주 순서는 윤범 학생입니다. 윤범 학생에 이어서 16명의 그 학생들이 순서대로 연주회를 시작하는데요. 순서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돌려.
양서연입니다. 제가 오늘 연주할 곡은 제 자작곡인 덴버라는 곡으로 푸른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마이너 블루스 장르이며 맑고 푸른 계곡에 달이 비치는 모습을 상상하며 쓴 곡입니다. 때로는 잔잔히, 때로는 격정적으로 흐르는 삶, 계곡은 우리의 삶과 같고 달빛은 우리의 꿈을 응원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용음악과 이가연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제 자작곡인 난 궁금해요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한 사람이 상대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 상대도 나를 좋아하는지 묻는 내용의 곡입니다.
것 같아. Ready my love, 그대를 기다리는 나. 남자는요 수없이 만나봤지만 처음이죠 이토록 성숙한 사람. 안 해봤음 말을 말아. 아주 그냥 Ready my love. 연애를 해요. 어른처럼 우아하게 놀아봐요. 거기 가요 뉴욕의 유명한 카페. 밥 먹어요 파리의 풀코스 뷔페. 여행 가요 유럽으로. 엄마 몰래 Ready my love.
안녕하세요. 실용 작곡가 최윤선입니다. 오늘 제가 연주할 곡은 TFW라는 저의 자작곡입니다. TFW는 Dead Feeling When의 약자로 그때의 느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은 사진처럼 때로는 일기처럼 사람들의 각각의 추억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 곡을 어두운 코드와 밝은 느낌의 편곡을 더해 듣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감정을 느끼길 바라며 썼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억을 담은 곡을 들으며 드라이브를 한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용작곡 김시은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제 자작곡인 드리밍인데요. 이 곡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담은 곡이에요. 그래서 총 다섯 파트로 나누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베지스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곡은 제 자작곡인 투맨체리입니다.
이 곡은 통가제 같은 관계의 사랑을 표현한 곡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한 곡입니다. 이 곡의 브릿지에서 달라지는 멜로디에 유의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Thank you.
이제 연주는 모두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신학원 석성환 상임 이사님의 격려사가 있겠는데요. 이사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시고 영신여고 교장을 역임하셨으며 연세장로 찬양단, 교장선교 합창단, 솔리데오 장로 합창단, 아가페 앙상블 지휘자로서 수십 회의 세계 연주여행을 하신 아주 음악회에서 널리 알려지신 그런 유명하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영신학원 석성환 상임 이사님의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의 마지막 주간 아름다운 음악과 또 멋진 연주자들 때문에 더 행복한 그런 저녁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교장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학교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공부도 다 잘하고. 근데 뭔가 좀 뜻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두 가지 프로젝트를 제가 했어요. 첫 번째가 통합교육. 좀 어려운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반, 통합반을 그때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땅에 음악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이 땅을 더 아름답게 저변을 기초를 닦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음악 중점 그리고 음악 거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그 결실인데요. 하나의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 연주자들 멋진 음악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 어디서 내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세 가지 영어 단어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리스펙트. 그러니까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친구들을 무엇보다도 음악을 존중하는 자랑스러워하는 자기의 음악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릿이란 말입니다. 그릿, 끈기라는 거거든요. 저도 음악을 계속 해오면서 작년에 제가 음악회를 지휘를 50번을 했습니다. 50번 음악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끈기예요. 중간에 좀 쉬고 편히 이거 싶지만 끝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자코메티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는데 철로 만든 앙상한 남자가 걸어가는 이제 조각입니다. 더 워킹맨이라는 제목인데 걸어가는 거 이렇게 힘들어도 걸어가는 거예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쭉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그릿 정신, 끈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딸들이 끈기 있게 자기의 음악의 인생을 쭉쭉 걸어가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그릿이라는 단어를 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엑셀시어라는 단어예요. 더 높게. 우리가 제가 두 달 전에 40명 인솔해가지고 네팔에 가서 연주하고 왔습니다. 네팔 가니까 히말라야 산맥도 있고 뭐 그 유명한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다 높더라고요.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딸들이 음악하는 우리 친구들이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옆으로 가지도 말고 앞을 향해서 저 높게 음악적인 삶을 더 멋지게 높게 엑셀시어 이렇게 나아가는 귀한 우리 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상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많은 것을 보는 거예요. 많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아는 겁니다. 보고 느끼고 알고 배우고 만지고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그 인생이 풍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이 많은 연습을 하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알고 그래서 멋진 풍요로운
음악적인 삶을 보다 높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같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학부모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가르쳐주신 우리 교수님들 감사하고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3학년 음악중점학급 향상음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나올 때 끊임없이 계속 한번 박수를 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체 차렷 인사. 그 관계자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기념 촬영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 안 된 학생들만 안 된대요?